저처럼 장가위와 빗으로만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댄디 커트를 할수 있는 장가위 싱글링 댄디를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에서 롱머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유니폼 레이어, 그 중에서도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댄디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을 나누는 폭 같은 경우는 사이드 포인트, 그쵸? 남성에서 낮은 머리에 속하다 보니까 높이를 정하는 기준 가이드, 사이드 포인트에서 파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겠죠? 또 이어 백 포인트에서 사이드 코너까지 다시 한번 파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팅을 나누게 되면 지금처럼 언더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더존에서는 길이를 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귀가 좀 보이도록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어 포인트에서 90도로 각도를 들고 길이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좀 거슬리네요. 그렇죠? 자, 확인이 잘안 되시면 다시. 자, 내가 원하는 길이 가이드가 형성이 되었으면 또 길이 가이드에 맞춰서 90도로 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상을 따라간다기 때문에 빗의 각도 변화가 꼭 생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짧은 댄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동일하게 90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 잘랐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지만 기장이 조금 많이 짧은 형태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쪽도 라인을 만들어주고. 자, 마찬가지겠죠? 두상의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가이드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 판넬. 자, 미들존에 있는 머리는 프런트 사이드 포인트, 이마가 움푹 들어간 지점이세요. 그 지점에서 다시 파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높이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가발이라서 조금 머리가 뜨는 게 있는데 우선 맞춰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부분은 볼륨을 만들어주거나 볼륨을 깎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위에 있는 볼륨을 조금 이렇게 볼륨을 쌓을 수 있는 그라데이션의 구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머리 가이드를 확인을 하고, 저 아랫머리 항상 가이드 확인하고, 내가 잘라야 될 시술 각도, 레이어 각도가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니까 45도에 가까운 시술 각도로 아랫머리를 확인하고 동일하게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진행을 동일하게. 한번 체크. 짧은 머리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45도로 밑에 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잡고 커트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특히 짧은 머리일수록 다시 지금처럼 싱글링으로 체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선정이 끝났으면 좌측과 우측 동일하게 커트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싱글링으로 이 선을 정리를 하는 거죠. 머리가 많이 뜨네요.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만들었으면 라인을 조금 더 다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좌측과 우측을 언더존과 미들존 정리가 됐으면 바로 후드홉으로 넘어가서 다시 언더존부터 길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포인트의 지점에서 파팅을 먼저 가볍게 나눠주겠습니다. 최대한 커트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프라인에서 마지막 코너의 지점 있는 머리 기장을 확인한 후, 네프의 코너 라인의 길이를 확인한 후, 우리 기준 가이드를 형성하겠습니다. 저는 앞을 자르도록 할게요. 길이 설정을 자 했으면 다시 길이 설정한 머리를 가지고 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90도로 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아래에 있는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이처럼 싱글링으로 층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너에서 머리가 만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코너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라인 선정 혹시나 조금 덜 잘리겠으면 잘라주고 진행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체크 자 체크가 다 됐으면 이제는 층이 형성됐어요. 조금 딱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더 이뻤을 건데 머리가 많이 뜨는 관계로 층만 조금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다시 미들존 백에서 미들존이라고 하는 지점은 두상에서 가장 두상이 튀어나와 있는 골든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그 지점에서 파팅을 가볍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들존에 있는 머리를 우리가 사이드에서 커트했던 방식처럼 다시 45도로 각도를 다운시켜서 아래 머리 가이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손으로 한번 살짝 잡고 가이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 짧다 보니까 가이드 확인하기가 점차점차 힘들어지세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본 장가의 싱글링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 좀 쉽게 빠르게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장가의 커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처럼 장가이로 커트를 하는 딘디를 많이 잘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 머리숱이 맞네요. 자, 우측의 모장이 조금 짧은 감이 있네요. 전에 다른 가방을 사용했더니. 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머리를 이제 다시 다 내려놓고 오버존 디자인과 미들존 연결할 수 있는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오버존을 연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두상과 가장 밀접한 피봇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잘랐던 미들존 머리와 그리고 오버존 머리를 같이 연결해주는 연결 방식이겠죠. 제 손으로 파팅을 나눠서 자, 자를 게 많이 없어요. 자, 이처럼 자를 게 많이 없는 이유는 기존의 고객 같은 경우가 기존의 고객의 경우 내가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스타일을 커트를 할 경우에는 이처럼 자를 머리가 많지 않습니다.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기장을 줄인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가발도 그 전에 댄디 커트 형태가 되었던 가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잘랐던 머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이어 백포인트까지 이어 백포인트까지 이처럼 피봇을 작업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가이드 아래 머리 기준 확실하게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시겠죠. 가이드는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네, 위에 다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디자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존 부분을 기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라야 될 댄디라고 하는 머리는 남성에서 세우거나 올리거나 넘길 머리가 아니라 앞으로 쏟아지면서 약간의 층과 볼륨감을 만들어주면서 커트를 하는 디자인이므로 오버존 기장은 길게 8cm 이상의 기장에서 90도로 층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90도로 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를 보고 자, 반대편 라운드 쉐입으로 두상을 따라 그대로 삐져나와 있는 머리와 아까 전에 잘랐던 마지막 머리를 같이 잡고 가이드를 보시고 커트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구간 자, 머리를 들고 잘랐으면 각도를 조금 더 다운시켜서 볼륨을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죠. 자, 이번엔 포인트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판넬도 다운시켜서 45도로 잘라야 될 머리가 이렇게 바로 쏙 한눈에 보이셔야 되십니다. 자, 블런트 커트랑 포인트 커트랑 차이점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커트는 남성
직선적인 머리에서는 일반 프론트럴 커트를 할 경우 우리가 흔히 가위밥이라고 하죠. 가위층, 이렇게 가위 자국이 많이 나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죠. 포인트 커트로. 가급적이면 남성 5부전은 포인트 컷 시술이 조금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다운시켜서 가위를 확인하고. 이처럼 5부전 머리를 다 잘랐으면 마지막에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앞머리 지점을 별도로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은 내가 디자인을 하고자 할 때는 시술자의 앞으로 와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머리가 짧아지거나 스타일 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앞머리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마의 정중앙선상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길이 가이드가 형성되었으면 우리는 넘어가고자, 머리를 넘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에 있는 머리를 지금 잘랐던 길이 가이드로 이렇게 머리를 쭉 가지고 와서 동일한 선상에서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보고 사이드 베이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럴 경우 다시 넘어가게 될 경우 머리가 점차 미묘하게 길어지면서 넘기고자 하는 스타일처럼 완성이 되겠죠.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잘라주고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쉐입을 확인한 후 실제 고객이라 그러면 들잘림 완료 있으면 이처럼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앞머리까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앞머리와 윗머리 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선상을 다시 커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윗머리와 앞머리를 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커트의 마지막은 연결. 자, 이처럼 머리를 쭉 당겼을 때 위에서 짧았던 머리, 앞에서 짧았던 머리 두 가지 가이드 선상이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는 잘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밖에 지금처럼 나와 있는 배 나와 있는 머리는 다 잘라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너 제거를 해준다는 개념이겠죠. 자,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딱 잘라야 될 머리가 눈에 지금처럼 확연하게 보이셔야 되십니다. 코너 부분. 물론 윗머리랑 앞머리랑 딱 상황에 맞게끔 우연히 동일한 기장으로 잘랐다면 연결할 머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크는 항상 지금처럼 해봐서 코너가 되는 지점을 커트를 해주셔야 되죠. 자, 여기 조금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도 조금 있네요. 자, 앞머리랑 윗머리랑 다 연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앞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위에랑도 연결되지만 옆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옆머리랑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앞머리랑 옆머리랑 같이 잡아당겨서 가장 삐져나온 끝선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처럼 떨어진 쉐입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앞머리랑 옆머리 이쪽에서 좀 더 잘릴 양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옆머리, 앞머리 쭉 당겨서 안 잘리고 나와 있는 배에 나와 있는 머리만 꼭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실루엣이 이처럼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처럼 기본 커트가 다 완성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감 처리로 라인 티닝으로 우리가 끝 말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 티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커트했던 방식 그대로 이용을 하되 내가 잘랐던 머리 커트 각도를 지켜주면서 전체 머리의 끝 3분의 1에 해당되는 끝머리만 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질감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끝머리를 내가 시술했던 각도와 실했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처럼 마지막까지 질감 처리로 인해서 조금 더 율동감이 있는 댄디 머리를 완성해 봤습니다. 드라이를 하고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멋진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좀 쉽게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이처럼 댄디를 가장 쉽고 빠르게 자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